잉여맨 로블록스. 얘들아, 넘어졌어. 너무 빠른데. 나 안 넘어졌는데. 하지만 뭔가 스릴이 넘치고 엄청 재밌다. 그치 얘들아? 야, 너 다쳤는데 좋아하는 거 보니까 혹시 변태니? 아, 그건 아니고. 아, 어쨌든 나 지금 무릎에서 피가 나지만 너무 재밌다. 우리 조금 더 스릴이 넘치고 재밌는 거 할래? 좋은 생각인데. 오랜만에 피가 도는군. 내 피는 빨간색이거든. 그래. 아니, 파란색일 순 없잖아? 아니 지금이라도 병원 가는 게 어때? 무릎 조금이라도 까졌을 때 빨리 갔다 와야 돼. 이런 걸로 무슨 병원을 가냐? 리아야, 우리 저 하늘성 위에서 뛰어내리기 뭐 그런 거 하자.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좋은 생각인데. 오랜만에 빨간색 피가 돌 것 같아. 아휴, 얘들아. 너 안 할 거야? 아니, 난 먼저 집에 갈래. 아이, 겁쟁이네 이거. 겁쟁이가 아니라 나는 안전하게 놀려고 하는 거거든, 너희랑 다르게. 아이, 뭐 그렇게 하시던지. 난 이만. 아, 리아야, 일단은 처음에 뭐하고 놀 거냐면 펭귄이랑 세게 부딪히게 하자. 빨리 와. 오, 갈게. 누가 더 펭귄이랑 세게 부딪히는지 내기하는 거야. 펭귄이야. 머리야. 아, 엄청 아프네. 아, 세게 부딪힌다. 리아야, 너 엄청 세게 부딪히는걸? 하지만 돌머리라 아무런 타격도 없는걸. 이 녀석 봐라. 아무래도 나 엄청 뼈가 하나 부러진 것 같긴 해. 살린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아까 말한 대로 하늘송으로 가자. 따라와. 가자. 야, 여기서 떨어지면 무조건 2번이겠지? 아니, 2번이 뭐야? 사망이지. 자, 리아야. 우리 누가 더 남자다운지 내기할래? 좋아. 내가 또 한 남자다움 하잖아. 자, 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 글라이더를 사용하는 거지. 좋은 생각인데. 너 설마 무서운 거 아니지? 잘 타는데. 그럼 내가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어. 이거 날개 왜 안 펴져? 이거면 아니, 어서오세요, 손님. 저기. 네? 놀다가. 네? 다쳤어요. 네,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당간. 네? 엑스레이부터 찍게 해드려. 그러면 엑스레이 찍으러 가시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네? 저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아, 제가 밀어드릴게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바퀴 좀 빼주시겠어요? 가만히 있어. 침착하고 올라가세요. 침착하세요, 환자님. 제가 직접 옮겨드릴 테니까. 많이 아프실 거예요. 엑스레이 찍는데도 뼈가 떨리는 고통에 아주 아프실 거라고요. 당간, 근데 여기 어디로 올라가나? 가장 맨 위층입니다. 그렇군. 아파요. 좀 천천히 가주세요. 아니, 죄송해요. 조금 쉬어주세요. 흔들려요. 빨리 가요. 뭐가 떨어질 것 같아요. 엄살 피우지 말고 얼른 누워보세요. 환자분, 엑스레이 찍는 중에는 숨 참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좀 있네요, 몸에. 제가 볼 때는 이 엑스레이 팔로 봤을 땐 감기네요.
네? 감기네요, 감기. 저 기침도 안 하고 콧물도 안 나오는데요. 열도 안 그러니까 나고. 그러니까 감기죠. 약을 이제... 처방해 드릴 테니 따라오세요. 아, 아파요. 아, 살살살살. 좀 심하네. 당근. 네. 너의 그 저기 날 말고. 근데 약 말고 저 물리치료 해 주세요. 물리치료. 아, 물리치료 괜찮죠. 감기는 또 물리치료가 제격이지. 아, 구독. 아, 물리치료실로 가야겠어요. 아, 진통제를 좀 놔줘야겠군요. 아, 네. 아,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이 특별 진 물리치료를 좀 해줄 거예요. 놀라지 말고 저를 따라하세요. 살 수 있다로요. 네. 간다. 놀라지 마세요. 치료에 일종의 고문이다.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놀라지 마세요. 완전 이번엔 내 척추뼈. 아, 이번엔 무슨 치료로 간다. 기분이 어때요? 진통제 기분이 어떠시냐고요? 이제 어때요? 살고 싶죠? 아, 살고 싶어요. 살고 싶으니까 뭐 없지. 의사 선생님. 왜 그렇지? 의사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니네 의사 아니지? 전 간호사인데요. 전 의사인데요. 아니 진통제 한 방만 놔달라고요. 죽겠어요. 알겠어요. 아, 진통제 맞으러 가요. 아! 어디가 진통제 넣는 곳이더라? 아, 여기다. 아, 여긴 집이에요. 집 저쪽이에요. 병원은 저쪽. 아, 여기구나. 진통제 맞으러 왔어요. 아, 이게 뭐야? 뭐예요? 진통제 맞는 곳이요. 아니, 아, 진통제 맞고 맞으러 왔다니까. 머리카락을 맞으면 어떡해요? 아, 진통제 맞는 시간이에요. 진통제 맞아요. 기분이 어때요? 좀 색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아, 다 나은 것 같아요. 갈게요, 조심해. 아, 그렇긴 안 되죠. 절대 안전인데 환자. 저희 병원은 환자분이 다 완치하실 때까지 절대 퇴원 금지예요. 그래요? 본인의 소견으로 나갈 수 없어요. 의사 말이 곧 소견이에요. 여기는 제발. 법 위에 의사가 있는 곳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필게요. 이렇게 필게요. 제발 놀라지 마시고.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됐죠? 아, 제발 저 입원 좀 시켜주세요. 제발요. 아, 필요하면 등산이도 좋거든요. 아시죠? 도망가야겠어. 아, 일로 와. 야, 제발 살려주세요. 박승아, 제발 살려주세요. 선생님, 입원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입원을 좀 시켜야겠군요. 거기님 입원 신고 발표드릴게요. 제가 할게요. 그냥 제가 할게요. 이게 편하겠어. 위층으로 올라가시죠. 네. 좋아요. 환자분의 상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 정도면 오래 못 살겠어. 아무래도 가장 큰 주사를 한 방 놔줘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 자네만 믿겠네. 네. 환자분 괜찮으신가요? 네. 좀 누워있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프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주사는 뭔가요?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영원히 잠에서 깨지 않는 약을 드렸어요. 네? 이제 더 이상 현실에서 살아갈 수 없으실 거예요. 곧 있으면 눈이 감길 거랍니다. 안 맞아. 도망갈 거야. 병원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안녕히 계세요. 거기서요. 빨리 도망가야 돼.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딜 도망가? 어디가? 이러지 마. 오늘날에도 한번 더 타고 가야지.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멀쩡하다. 거짓말 치면 어떻게 될지 알지? 진짜 다 나왔어요. 진짜. 거기서. 여러분들 돌파리 병원에 왔나봐요. 도망가.
돌팔이라니 진짜 돌팔이가 뭔지 보여주지 거기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